엄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조카 딸 생일을 다 까먹냐? 그제까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서 밤새 울었냐? 어제 생일인데 아무도 모르고 저녁 때 들어와서 화장실에서 웃어서 오늘 잔치랑 동그랑 땡 다 해놓게. 그만 울어. 어? 미자야, 이걸로 친구들하고 뭐 사먹어. 그래, 그래. 이걸로는 너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래라. 그래. 그만 또. 또. 아이고, 참나. 왠지 슬슬 쪽팔리기 시작했다. 정면아, 나 늦었다. 예? 어, 야, 이렇게 봐봐. 아, 이렇게 좀 봐봐.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거야. 내 건데 뭐. 이제 내 옷까지 손대네, 이거. 내 거라니까. 야, 내가 너 머리 굴리지 말라 그랬지? 야, 그거 그냥 얘기하고 입으면 내가 못 입게? 왜 그 치사하게 나 안에 껴입어? 왜 이렇게 인마 부리게 살아, 인마 남자가? 야, 인마, 그래, 내가 뒷쪽을 하나 훔쳐 입었다. 사람 쪽팔리게 티 하나 갖고, 아, 이 자식, 진짜 사람 못 참겠네, 진짜. 아니, 뭐, 그러니까, 누가 수술했냐? 자, 다들 어서들 들어와. 이야, 집 아다만이 정말 좋다. 아, 그래? 어? 그러게 말이야. 역시 신혼집이라서 향기부터가 다른데. 그래요? 저는 음식 냄새밖에 안 나는데. 경희 씨는 어디 간 거야? 저 여기 있어요. 많이 기다렸죠? 야, 미자야, 너 목소리 왜 그래? 감기 걸렸어?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선글라스도 끼고. 너 울었지? 응? 울어? 어? 어. 아, 왜 그래? 실연당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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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미자! 아니, 아, 선배! 어, 왜 그래? 어? 왜 그래? 어? 어? 아, 근데 안경 좀 깬다. 그러니까. 미자! 답답하네. 왜 이렇게 울고만 있을 거 바보같이? 머리 대도 아니고 무슨 짓이야. 너 이런 식으로 자꾸 뒤책맞게도 한 번 터진 울음은 멈춰지질 않았다. 바보같이 진짜. 너 혼나 이런 식으로 계속하냐. 그만 울자. 야, 그만. 진짜야. 집에. 어? 그만. 야. 나와봐. 이러면 너 화낸다. 미자야! 이래 정말. 어디 갔다 와? 매형이 비빔국수 드시고 싶다고 해서요. 왜 삐지? 아니? 어? 어? 이런 게? 야, 그래, 다 봤는데 어때? 아까 봤어. 벗어. 괜찮아.
어? 미자 미안해. 아, 나 진짜 어제까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필이한테 얘기한다 한다 그러고. 아, 나 왜 이러는지 몰라 진짜. 아, 나 진짜. 아, 어떻게 둘이 동시에 까먹냐. 일이 꼬이려니까 이렇다야. 아, 정말 미안해 미자. 나도 미안해. 축하해. 축하한다. 현우 씨는 선물 안 줘요? 벌써 줬어요. 네? 너무 예쁘다. 예쁘다. 야, 야, 불 붙여, 그래, 불 붙여. 불 붙여. 서른 두 개, 서른 두 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붙여봐. 어? 미자. 아, 재밌겠다.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 절절매며 나를 달래는 친구들. 애가 된 듯한 나. 왜 그렇게 못나게 굴었을까? 그냥 어제 생각났을 때 말했더라면. 어? 나 오늘 생일이다. 나 오늘 생일이에요. 반갑습니다. 아빠, 나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이야? 생일이야. 축하해요. 부모님 그냥 넘어갈 뻔했네, 우리 선우. 네 생일인 거 웃기지 마. 내가 지필이한테 막 얘기하려고 하는 찰나에 네가 전화한 거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다. 이쁜 얼굴로 생일 파티하고 그냥 어제 말할 걸. 그럴 걸. 슬픈이 같이. 아. 아유 진짜. 자, 찍어요. 그냥 안 찍을래요. 아, 그래도 생일인데 기념으로 한번 찍어야죠. 자,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